얘가 치유가 되게 잘 되는 애들은 그래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애들이 어떻게 보면 초기에 딱 치유가 잘 돼서 자폐를 벗어나면 그 또래 애들하고 격차가 있어요. 왜냐면 기능은 좋아졌지만 딴 애들은 뭐 정상 발달을 계속 하는 동안 얘는 속뜨게 말하면 약간 느리게 갔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치유가 잘 된 애들은 시간이 가면서 메꿔지면서 학습이나 이런 것들 갖다 따라가는 게 별 문제가 없어져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재영이가 그러고 나서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그제 오히려 또래하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네, 지금 현재까지는 줄어들었는데 이제 솔직히 3학년 때도 걱정이 돼서 지금 과목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근데 어쨌든 되게 분명한 거는 그 내가 이제 확인하고 싶었던 건 저거죠. 얘가 1학년 때는 또래하고 좀 격차가 좀 있었다. 입학할 때는 이제 선생님이 뭐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, 얘 엄마가 왜 얘가 특수교육 대상에 들어왔는지 좀 알겠다. 이제 어쨌든 그렇지. 이해랑 이런 것도 잘 안 되고 말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.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것도 이제 1학기 때는 뭐 이제 정말 애들하고 이제 그러니까 어려서 고만고만해서 그나마 눈에 애들 눈에는 확 안 들 뿐이지 선생님들은 딱 아시지 그죠. 아셨고 2학기 때는 그래도 많이 좀 얘가 이제 하는 것도 괜찮아지고 했는데 그래도 이 상태로 그러면 2학기 들으면 주체가 더 많이 나지 않겠냐 생각을 하셨죠 선생님 1학년 선생님은 이제 엄마 그래서 집에서 많이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이 들어가면 이제 2학년 되면 더 많이 격차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랬는데 2학년 선생님은 그래서 1학년 선생님보다는 조금 이제 세심하게 보는 건 덜하기도 했긴 하는데 그래도 뭐 시험 보는 거나 뭐 받아쓰기 보는 거나 뭐 수학시험 뭐 단원평가 보는 거나 뭐 거의 그죠 또래 네, 또래보다 어떨 땐 더 잘하고 언제 또 수학 쪽은 제가 숫자 쪽은 언제 좋아하니까 수학도 더 빨랐고 그렇지. 2학기 때 이제 그 IEP 회의를 하잖아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근데 1학년 선생님이 그 IEP 회의 담당자셨어요 그리고 2학년 선생님 담임선생님 들어오시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2학년 선생님은 얘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렇죠 소근육 같은 경우 뭐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 빼고 다른 학습적인 거는 너무 차분하게 앉아서 크게 문제도 없고 애들하고 같이 선생님 얘기하면 뭐 잘 듣고 바로 수행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특별하게 뭐 애들하고 크게 다른 걸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언어나 표지 표현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좀 부족할 수도 있어도 이해력이나 이렇게 부족할 수 있어도 다른 애들이랑 크게 다른 거는 잘 모르겠다 다르게 막 확 눈에 띌 정도로 안 되는 걸 모르겠다 그래서 격차이가 자기는 잘 크게 못 느끼겠다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1학년 선생님 회의 담당 선생님 1학년 선생님 담임 선생님 했으니까 그러냐고 자기도 그래서 선생님 많이 놀래시더라고 그 부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아마 1학년 선생님은 그 장애에 대한 통념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보통은 치유가 잘 안 되면 처음에 저학년 때 따라가다가도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점 떨어지면서 격차가 벌어지거든. 근데 재영이 같이 치유가 잘 된 애들은 학습 능력 자체나 지적인 능력이 손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서 간격이 더 좁아져. 그러니까 얘가 지금 1학년이 갔기 때는 이제 그때 치료한 바로 직후에는 뭔가 모르지만 어설픈 게 약간 남아 있었던 거고 격차가 남아 있던 건데 2학년 되니까 조금 더 저거잖아. 애들하고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. 그렇지, 그렇죠? 그렇죠. 예, 그래서 지금까지 한 부분은 아주 치료가 잘 된 애들이 또래하고 격차가 점점 학습 능력에서도 줄어들고 있는 뭐 이게 전형적으로 보여진 거예요. 보여진 거고. 근데 이제 우려하는 지점은 이제 엄마 3학년 올라가올 때 이제 우려하는 것들은 인정이 돼. 나도 어떤 게 됐냐면 3학년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자아인식이 확장되고 얘들이 약간 패거리 짓기 시작해요, 애들이. 표현이 좀 그러지만은. 네. 그러면서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은 약간 공격적인 패턴도 보이고, 그래서, 그리고 애들이 성적으로나, 이게 사회적으로나 자각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. 그래서 이게 종합적인 사고력이 확 확장이 돼야 되는 시기거든. 그래서 그때 약간 늦춰지면 애들한테도 갭이 만들어질 수 있어. 그래서 3학년 정도가 되는 게 이제 고비라고 생각하시는데, 그래서 이제 지금 얘가 처음에는 그기 전에 치료할 때는 내가 이제 감각을 좋게 하는 한약 1, 2단계 위주로 약을 줬거든. 근데 지금 내가 이제 3.5단계, 4단계 약을 줄 거야. 4단계 약을 갖다 줄 텐데, 그건 뭐냐면은 애들하고 집중력 좋게 하고,
종합사고력을 네. 좋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애가 조금 엄마가 느꼈을 때, 애가 집중력이 좀 좋아진다. 네. 집중력도 좋아지고, 산만을 훨씬 더 준다. 네. 그리고 좀 뭔가 좀 어른스러워진다.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내가 한 두세 달 정도 먹을 네. 수 있게 처방을 해놨으니까, 네. 그거 먹고 나면서부터 얘가 훨씬 더 좀 나을 거예요. 그렇지라도 그게 제일 걱정이긴 했거든요. 그러죠. 네. 1년 때랑 혹시 다르게 집중력이 필요할 때니까 더.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치유가 잘 돼도 집중력 부분은 민간 애들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우가 맞아요. 있어요. 살짝. 네,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거든요. 그렇지. 그래서 요번에 좀 잡아주면 네.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을 거예요. 큰 문제 없고. 네. 그러니까 오히려 지능의 손상이 가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. 네. 그러니까 지영이는 지능이 손상난 게 아니라서 학업 능력,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유지하면 또래하고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져가고 지금은 차이가 없게 되는 거 아니야. 지금 공부에는 전혀 문제 없잖아. 그렇죠. 제가 좀 노력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. 주변에 엄마가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인정하시는 게 엄마가 참 애에 대해서 잘 알고 노력을 하고 그렇지. 애에 대해서 케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이 얘가 그만큼 또 더 좋아진 게 아니냐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엄마 공이 절반 넘어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학업이 뭐 다른 애들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수학은 더 나은 편이에요. 수학은 숫자 쪽은 또래보다 더 월등히 좀 높은. 그렇죠. 네. 그래서, 또래에 비해서는. 네. 자폐 경향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다고. 수학적인 능력이 훨씬 더 우수한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공간 이런 거 시지감이 높아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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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처리 능력이. 나오죠. 검사를 뭐 해도. 네. 처리 능력이 좋은 거예요. 대신에 이제 약간 동작이 뜨거나 그런 게 있어도 그렇죠. 약간 좀 늦고 그리고 소근육이 아직은 어렸을 때 미숙으로 태어났으니까 약간 근육 경직이 좀 부분이 그렇지. 남아 있으니까 그렇지. 소근육은 아직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 이게 처리하는 게 늦다고 해야 되나? 쓰는 거나 그런 게 이제 그 이번에 그 약이 4단계 약이 그 아이 집중력 좋게 하면서 신체 동작을 좋게 해. 그래서 소근육 움직임을 훨씬 좋게 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동작성 신형을 개선시키는 그런 쪽이야.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좋아서 고기능 아스퍼거 쪽으로 갔을 때 애들한테 나타나는 학습장애 이런 걸 개선시키거든. 그래서 동작성 지능은 좋게 해요. 그러니까 뭔가 뭔지 모르지만 얘가 좀 빠당빠당해지고 움직임이 더 나아질 거예요.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은 3학년 과정도 좀 큰 문제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쓰는 거나 이런 거 솔직히 소근육 딱 눈에 띄는 건 쓰는 거 그치? 뭐 그리는 거 그런 거잖아요. 그거 훨씬 나아질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좀 걸림돌이 되더라고요.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. 그게 나아질 거예요. 그게 하고 요번에 이제 그거 약 먹으면서 엄마가 좀 더 내 소근육 발달 좀 더 케어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만약에 또 정 문제 되면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. 알겠습니다. 그래.